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모와 가정부라는 그런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내용을 썸네일을 조금 글쎄요, 뭐라고 할까요? 좀 도발적으로 했습니다. 부모와 가정부라는 한자어를 두 낱말을 다 알면, 그렇죠? 뜻과 그리고 글자를 어떻게 한자로 쓸수 있는지 다 알면 제가 한자 고수로 인정을 하겠다. 아마 이렇게 한번 썸네일을 달아볼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부모와 가정부 하는 한자로 머리에 들어오십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낱말을 제가 괜히 선택한 것은 아니고 최근에 필리핀에서 이모분들이 한 300분 오셨는데 그렇게 당초 생각과는 좀 달리 이렇게 말하자면 집에 취업이 제대로 잘안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이모들의 역할이 지금 사실은 부모와 가정부 막두 개를 겸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가정부 또 이것이 한자로 그렇게 만만한 한자가 아니다라는 막 그런 걸 가지고 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부모와 가정부 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는 지킨다, 그렇죠? 보호한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인 자에 어리석을 맺자 또는 어리석을 태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 지킬 보호자 전체는 이 부분이 이제 어리석을 매, 어리석을 태예요. 이것은 어린아이를 나타낸다. 어린 강포에 사인 아이를 얘기한다. 이 강포에 사인 아이를 안고 있거나 뭐 업고 있거나 막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아이를 지키는 것이 지킬 보호다 이렇게 되죠. 이 글자는 우리가 치매라고 할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치매라고 할 때서는 막 그런 글자다. 이것이 보모의 지킬 보호다. 네. 모는 이제 유모모다. 유모모다. 어머니 모는 아니고 유모모다. 그리고 또 여자 스승 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미모에 여자애가 붙어 있다. 그렇죠? 유모의 역할과 보모의 역할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유모의 역할은 어머니의 역할과 좀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젖을 먹여 키운다. 그렇지만은 보모는 선생의 역할을 한다. 막 그런 의미예요. 뒤에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게 유모모로 돼 있지만은 정작 유모라는 낱말에는 이 글자를 쓰지 않고 어미 모자를 쓴다는 막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킬 보와 여수성 모다 이 글자가 상당히 우리가 보모라는 낱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만은 이 글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안 나온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낱말 외에는 우리 생활 용어에서 거의 잘안 쓰인다. 요즘은 그리고 이것이 한자 능력 시험에 보면 읽기 수준의 특급 수준이다. 그래서 쉽게 알기 어렵다. 그런 얘기가 되죠. 자, 보물을 사진을 찾아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보육원이나 타가소 따위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린이를 돌봐주며 가르치는 여자를 보모라고 한다. 주로 막 고아원 보모다. 그리고 예전에는 조금 전 예전에는 막 교육학의 용어로서 예전에 유치원 교사를 보모라고 했다. 네, 요즘은 유치원 교사를 보모라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용어로서 보면 왕세자를 가르치고 기르던 여자를 얘기한다.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모라는 것이 예전부터 있었던 말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녹록지 않은 역할이다. 어떤 왕세자뿐만 아니라 왕족, 어떤 왕자와 공주, 옹주들을 가르치던 그런 여자를 얘기한다. 그래서 여자 스승이다. 이렇게 되죠. 그런 사람을 옛날에는 궁중에서는 보모상궁이라고 했다. 상궁들 있죠. 조선시대 왕자나 왕녀의 양육을 맡아보던 나인들의 우두머리 상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보모다. 자, 이 모자가 유모모라고 했죠. 앞에서 유모모, 또 여선생 모라고 했는데, 정작 유모란 낱말에는 저 글자가 들어가지 않고 어미모다. 예, 젖을 먹여주는 엄마 역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죠. 갓난아기에게 그 어머니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 길러주는 여자가 유모다. 네. 유온이라고 할 수도 있다. 여기 온은 할머니를 뜻한다. 그래서 좀 할머니 격에 해당하는 막 그런 연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막 유온이라고 할수 있다. 또 젖어머니라고 한다. 그렇죠? 유모라고 하면 요즘 막 가끔씩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만 유모차라는 낱말에 조금 논란이 있죠. 유모차는 뭐 남녀 성평등에 좀 어긋난다. 이래서 유아차라고 해야 된다. 그렇죠? 왜 여기에 어미모차가 들어갔느냐, 여성이 들어갔느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아기가 탐으로 유아차라고 해야 된다. 또는 동차, 아이 동차를 쓰는 동차, 요는 흔든다. 요거, 또는 아기차. 이게 다 사전에 나와 있는 말인데, 지금,
유모차냐, 유아차냐. 아직은 유모차란 말은 더 많이 쓰리라 생각됩니다만, 유아차란 낱말도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그런 낱말들도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보모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가정부. 가정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집안일을 해주는 여자를 가정부로 한다. 가정부로 둔다. 요즘 막 그렇게 많이 쓰는 낱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자, 가정부 할 때는 가정의 정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을 얘기하는 정자는 아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사 정자를 쓴다. 그죠? 뜰 정자를 쓰지 않고. 이 가정이라는 것은 집에서 하는 뭔가 다스리는 것이다. 집안 살림을 다스리는 것이 가정이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정부다. 그렇죠? 단순히 뭐, 글쎄요, 집에서 설거지나 해주고 뭐 그런 것과는 조금, 의미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네. 물론 집안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가정생활을 처리하는 수단이나 방법이다. 가정이다. 네. 그래서 대학에서도 가정학, 요즘 이런 걸, 개설하는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학 또는 가정과, 그렇죠? 이것이 다 정사정자를 쓴다. 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여중생, 여고생들이 학교에서 가사와 관련된 그러한 수업을 받는다. 그때는 이 정자가 아니다. 그때는 이 정자가 아니고 그때는 가정이라고 할때 집, 뜰 정자를 쓴 그런 한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가정, 막 그렇게 쓴다. 하지만 대학 과정에서 쓰는 가정과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정사정자다. 그렇죠? 자, 이 가정, 뜰정자 쓴 가정,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집과 관련돼서는 가정교사 할 때는 이렇게 쓴다. 그렇죠? 네. 가정교육, 그렇죠? 가정학습. 가정경제는 어떠냐? 네. 가정경제는 국어사전에 대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정부 또는 가정학, 가정과와 같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왜 제가 빨간 것을 했느냐 하면 어떤 사전에는 이 가정으로 해서 가정경제라고 풀이한 사전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막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가정경제는 한 집안의 돈과 재물을 합리적으로 잘 꾸려 나가는 일, 막 일종의 경제를 다스린다 막 그런 의미로 보면 정사정자가 맞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한중일 한자 보면 보모, 그렇죠? 보모. 한중일 사실 기본적으로 같이 씁니다. 일본도 제가 음이모를 썼습니다만 이렇게 쓴다. 그렇지만 왜 음이모를 하느냐 하는 뭐 의미도 비슷하고 했는지 몰라도 일본 사람들은 이 음이모자를 써서 주로 쓴다. 원래는 예전엔 이렇게 썼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음이모자가 유모모, 여순승모의 신자체는 아니다. 별도의 따로따로 있는 글자인데 이것을 주로 쓸 뿐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모, 또 유모, 가정부, 가정교사. 오늘 보모와 가정부 둘다 한자로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있었다 하면 한자의 상당한 고수다. 제가 인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